형사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 친구 갑은 사기로 체포돼서 구속이 됐는데 아직 공소가 제기 안 됐다. 아직 1심 재판을 시작하기 전이란 얘기죠. 1심 재판을 시작하는 걸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검사예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시작이 되죠. 이거를 바로 기소라고도 해요. 소송을 일으킨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을은 판사로부터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하려고 한다. 이두 번째 사례에서는 이미 재판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1심 재판이 지금 끝났어요. 1심에 끝났는데 여기에 불복하겠다는 말은 집행유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나 무죄를 받고 싶어. 이럴 경우에 이제 항소를 하면 2심 재판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1번부터 볼게요. 갑은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통해 석방을 청구해 볼수 있다. 영장실질이라는 건 구속되기 전에 하는 거죠. 실질심사를 해서 구속될지 말지를 일단 1차적으로 정해요. 이게 1차고, 이걸 통해서 해봤더니, 심사해봤더니 얘가 구속이 된 거죠, 이미. 구속이 됐는데, 공소제기 전에는 한번더 심사를 받고 싶어. 그러면 2차 심사는 바로 구속 적부 심사라는 표현을 써요. 구속이 적합하냐 아니면 부적합하냐를 한번더 심사해 달라는 거죠. 이 구속 적부 심사는 1심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할수 있어요. 공소가 제기된 다음에는 1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적부 심사는 못하고 보석을 활용해야 되죠.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일단 석방을 해볼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갑은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은 틀렸죠. 왜냐면 이건 이미 자기가 썼던 거예요. 구속되기 전에. 구속이 됐으니까 지금은 적부 심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2번. 갑이 만약에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구속이 됐는데 최종 무죄가 됐다면, 무죄인 사람을 국가에서 감옥에 가둬놨던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갇혀있던 시간만큼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3번. 을이 항소한다면 2심은 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좀 어려운 문제죠. 이게 2심이 고등법원인지 아니면 고등법원인지 아닌지 보려면 1심을 어디서 했는지 봐야 돼요. 근데 1심이 단독 판사네요. 단독 판사는 판사 한 명이 재판했다는 뜻이죠. 1심을 단독 판사에서 하면 2심은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해요. 합의부는 판사 3명이 재판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의 경우에는 2심을 고등법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받아요. 만약에 1심이 중요한 사건이어서 지방법원 합의부 3명의 판사가 했다면 2심을 고등법원에서 받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심이 단독이면 2심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합의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단독 판사의 선고 이유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 건 틀렸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이에요. 확정. 판결이 확정됐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추가적인 재판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1심이 끝나고 얘가 2심을 가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3심제를 하고 있죠. 2심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적어도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해줘야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나 2심도 안 가고 3심도 안갈 거야. 그냥 끝낼 거야. 라고 해서 1심에서 재판이 끝나서 더 이상 항소를 할수 없는 확정된 상태가 되면 그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깨지겠죠. 유죄로 확정이 됐다면. 근데 지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됐다는 말이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5번을 볼게요. 법원 판사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징역 1년의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을 그냥 조심히 잘 보내면 다른 죄를 안 지으면 징역 1년의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거죠. 감옥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효력이 없어지는 판결을 내린 거죠. 그게 바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